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만렙 코스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굵직한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실적 시즌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숨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키를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도 돋보입니다. 시장이 하락해도 잘 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만렙박 주식과 함께라면 종목 대응도 걱정이 없겠죠. 오늘도 만렙 가이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정철 대표, 서른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정철 가이드님. 저는 이 대선 정국에서 지수가 쉽게 밀리기는 이런 거 쉽지 않다. 지수는 쉽게 밀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계가 있습니다. 세리메인데 5월이면 세리메이잖아요. 근데 대선이 있었던 곳에서 대선이 있었던 해는 세리메이가 없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포인트로 참고해보면 올해가 우리나라 총선, 그다음 미국 대선도 있었기 때문에 세리메이가 과연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눌림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 타겟을 한 2,900 그대로 유지하고요. 네.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코스닥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많이 약한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코스닥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 코스닥 한 940 정도 타겟으로 보신다면 좀 괜찮다. 그리고 저는 고용지표가 반토막, 미국 고용지표가 반토막 난 걸 딱 보면서, 그러니까 비농업이 반토막 났죠. 근데 요게 이제 달러 피크아웃을 아마 딱 시그널 전해주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그래서 달러 피크아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셀린메이가 이번엔 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얘기 요새 좀 종종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른지 가이드님께서는 5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제가 방송 출연을 이제 3주에 한 번씩 하는데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은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금리 정책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이후에는 또 계속 진행 중인 이 종전 여부가 확실히 시장에서의 흐름을 좀 잡아줄 텐데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4월 달 조정을 한번 겪고 확실히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되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역사적인 부분을 좀 다뤄드리고 싶은데 자 주식시장 100년 역사를 돌이켜서 보면은 10% 정도의 하락세를 보였던 해가 대략 50회 정도 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은 10%의 하락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5% 이상, 뭐 코로나 때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다시피 그런 증시의 대폭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산을 따져보면은 대략 5년에서 6년 정도 주기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는 항상 옵니다. 이름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제가 4월 달에 뭐 주식하다가 좀 힘드셨던 분들 나는 이제 조정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누구나 겪는 이런 조정 내가 위기를 딛고 일어나서 상승장에서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조정을 어느 정도 겪고 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수익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호재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이 악재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도 제가 좋은 내용으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까지 도와주고 계신 서른지 가이드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국내 증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증시 하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가 안 오르면 시장도 함께 안 오르는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쏠림 현상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B2까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신용융자 잔고가 상장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쏠림 우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엔비디아 시장 발표를 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투자할지 말지를 특히 AI 반도체 위주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말지를 좀 결정하는 방향 전략이 제일 좋다. 근데 물론 그럼 반도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보유하되 비중을 좀 약간 축소해서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HBM 반도체, 한미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미 반도체는 사실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지금 한미 반도체 본진 장비 쓰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몰리고는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HBM 반도체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또 온디바이스 AI 해가지고 WWDC에서 이거 발표하기로 했거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좀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유리기판 관련주도 역시 같이 보시면은 저는 이쪽으로 좀 섹터를 조금 넓게 보시면은 좀 해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도 잘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조건 반도체보다는 좀 세부 섹터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서른지 가이드님은 지금 반도체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연도에 아무래도 반도체 업종만큼 좀 기대감이 강했던 섹터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수급 쏠림 현상이 좀 강화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 한 해를 지나고 돌이켜보면 또 반도체만큼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이 된 이 시점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반도체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텐데, 아무래도 주가가 좀 과하게 오른 종목들 좀 배제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저평가 위주로 있는 반도체들도 아직 많습니다. 특히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해보시면은 남은 한 해 동안 반도체만으로도 좀 괜찮은 수익률을 올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도체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서 실적 시즌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고, 빅테크는 엔비디아만 빼고 거의 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광고 관련된 실적들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메타, 스냅, 그리고 이번에 레딧까지도 광고 매출이 모두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광고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서른지 가이드님. 네, 특히 이 빅테크 기업들의 또 SNS 기반에서 경쟁이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카카오톡 사용 시간이 유튜브가 또 넘기는 그런 또 상황도 벌어졌고, 특히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라인과 관련한 그런 또 규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SNS 쪽으로 사람들의 시각이 또 몰려지면은 그에 따라서 광고 역시도 덩달아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워낙 이슈가 좀 메말라 있다 보니까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광고 쪽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광고 업계의 대장주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오늘 또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와봤는데, 네. 히든 종목은 이름답게 좀 뒤편에서 이름을 같이 공개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서 히든 유망주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른지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님, 어떤 히든 유망주 가져오셨죠? 네, 앞서서 또 힌트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광고 대행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열심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9,200억 원을 달성한 상황이고, 코스피 순위로는 24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재무적인 부분을 보자 하면은 PR 같은 경우는 동일 업종 기준으로 지금 현재 13.16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9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이면 뒷배가 좀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워낙 SNS 시장 과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반사 이익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AI입니다. 이번 이 기업은 생성형 AI 전단팀을 꾸려서 이 광고에 있어서도 AI 혁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AI가 등장하면서 뭐 광고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많이 우려들 했는데, 오히려 광고 쪽은 한 영역으로 지금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는 분위기고,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 AI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용감을 올려
올려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관련된 부분은 어떤 업종 상관없이 시장에서 상당히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아직 광고는 부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AI 관련해서 다양하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중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 업종, 광고 업종과 이 기업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광고 업계가 한창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네.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광고 지출도 함께 줄이면서 광고 기업들이 좀 힘들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이 히든 유망주, 히든 기업의 실적은 좀 어떤가요? 네, 이런 줄이는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정말 특장점은 꾸준하게 실적이 개선되고 향상되었다라는 점인데요. 특히 주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또 유보율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유보율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곳간에 쌀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예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의 상황이 안 좋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재무적으로 탄탄하게 견딜 수 있는 기업인지까지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 흔들림 없이 주가의 상승 견인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확실히 이런 업종들이 좀 수급 쏠림이 발생할 때 좀 일시적으로 수익을 보시면은 단기간 내에도 깔끔하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실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일단 10% 목표를 보긴 하지만 좀 짧으면은 5거래일, 좀 길면은 한 달 정도까지는 좀 여유를 두고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접근 이후로 이 업황 개선이 좀 확실시 되면서 주가의 흐름까지 탄력이 붙으면은 추가 대응도 가능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든든한 뒷배를 가지고 있는 히든 종목 힌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